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시도한 국가 내란이 더 큰 위기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국회가 힘을 모아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끝내 탄핵이 일시적으로 무산됐습니다. 미국은 즉각 헌법에 따른 민주 절차가 작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국제사회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같은 외신들도 입을 모아 한국 정치 격변이 연장됐다고 우려합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가 신용 등급에 미치는 부정적 피해가 매우 큽니다. 현재 우리 외환시장, 주식시장은 계엄선포 이후에 계속해서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3일 만에 큰 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계속 상향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현상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당리당략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치 행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합니다. 수준 높은 기술과 역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우리 경제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지난주 수목금 3일간 주가지수가 폭락을 면하긴 했는데 그 주된 이유가 연기금에 엄청난 규모의 순매수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연기금 같은 공공자금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주가를 떠받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외환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율 억제를 위해서 엄청난 자금이 투여되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추후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그 비용은 결국 우리가 할부로 추후에 다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장이 시작된 월요일입니다. 이미 금융당국이 비상체제를 가동 중입니다. 무엇보다 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외교 불능 상태로는 가뜩이나 높아진 통상 파고를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반도체와 수출 경쟁력을 지속하려면 정상 외교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합니다. 외교가 완전 마비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환율과 증권시장, AI, 반도체 등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안위와 영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특히 경제를 망치는 이런 행위를 그만둬야 합니다.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당은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상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이번 토요일 탄핵 의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에 따른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탄핵을 반대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계엄 건의를 막지하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대통령 직무 배제를 말하는 겁니까?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탄핵하면 불확실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궤변입니다. 자신이 헌법 위에 있다고 여기는 태도가 내란숙의 윤석열과 완벽한 붕어빵입니다. 실시간 말 바꾸기와 궤변으로 포장해도 위법 위헌한 제2의 내란, 제2의 친위 쿠데타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장 멈추십시오. 민주당은 헌정질서 전복을 노리는 그 어떤 행위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내란숙의 탄핵을 방해한 국민의힘은 내란의 공범입니다. 윤석열 탄핵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폭거에 책임을 묻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였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방해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소추 의결 직전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는 모습을 온 국민이 전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내란 사태를 하루빨리 종결하고 민주주의의 승리와 신속한 국정수습을 원했던 국민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절차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탄핵소추 의결 방해를 적극 주도했습니다. 내란에 적극 가담한 주동자로 판단되는 만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헌정질서 파괴 주범을 옹호하고 탄핵 표결을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께 석고 대죄하고 당장 사퇴하십시오. 민주당은 신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촉발하고 탄핵 불발로 증폭된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가적 혼란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최대한 빠르게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행정부가 미리 국정 운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내란숙의 윤석열 2차 탄핵, 내란수사 특검과 관련자 탄핵을 발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성숙한 민주 역량을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록 국회에서의 1차 탄핵 시도는 불발됐지만 지난 주말 우리 국민께서는 전 세계에 빛나는 민주 역량을 과시했습니다. 100만이 넘는 국민이 한 목소리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외쳤습니다. 평화로우면서도 단호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제도 국회 앞은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과 응원봉으로 가득했습니다. 10대부터 20대와 30대를 비롯해 거리에 나와주신 시민들을 보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밝다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 주권자 국민 여러분을 믿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따박따박 그리고 빠르게 해내겠습니다. 하루라도 일찍 평온한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란 계엄 수계 윤석열, 김용현이 국군정보사령부 특수부대를 활용해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도 모자라 정보사까지 동원해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슬라이드 한번 봐주십시오. 믿을 만한 제보에 따르면 이들 내란 계엄 수계는 지난 10월 30일부터 최정예 요원 선발을 착수했습니다. 이렇게 최종 선발된 체포조는 특공무술 등 10년 이상 고도로 훈련받은 최정예 요원, 이른바 HID 부대 요원입니다. 일명 북파 공자원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유사시 적진에 들어가 주요 임무를 체포, 암살하는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은 인원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정령 이런 인간병기까지 동원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다수의 정치인과 반대 세력을 체포하려 했던 겁니까? 서울 동부구치소 측에 방을 비워두라고 긴급 지시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까?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면은 암살이라도 감행하려 했던 겁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역사의 후퇴입니다. 특히 도표에서 보듯이 이들 인간 병기는 지난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부대 대기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휴가 가지 말고 대기하고 있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심상치 않는 대목입니다. 당시 계엄 추진이 여의치 않자
체포조 작전을 보류한 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게다가 이들 최정예 체포조는 비상계엄 직전인 12월 3일 저녁 9시까지 4박 4일에서 5일 숙박할 수 있는 짐을 챙겨서 수도권 모초로 직결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직결한 장소에는 약 20명으로 조직된 최정예 체포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밤 10시 25분 윤석열 씨는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다만 이들 체포조는 다음 날 12월 4일 새벽 5시까지 대기하다가 해산했다고 합니다.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가며 체포조는 투입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특전사의 국회 봉쇄작전이 성공했다면 정보사 최정예 체포조는 곧장 정치인 체포작전에 돌입했을 겁니다. 윤석열은 그동안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통해 이들을 대상으로 끔찍하고 무자비한 작전을 감행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윤석열의 직무를 지금 당장 정지시켜야 합니다. 윤석열을 국군 통수권자 자격에서 당장 박탈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이 불안합니다. 국민이 위험합니다. 하루빨리 사퇴하십시오. 이번 주 토요일 반드시 탄핵시켜야 합니다.